제320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4일간의 회기에 돌입했습니다. 임시회에서는 박희열, 김용인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나서 광주시와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와 직원 채용, 광주시 대중교통정책, 장기 요양요원 지원 계획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시정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.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8건, 동의안 35건, 보고안 9건 등 4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. 광주벨TV 박상진입니다.